자, 타이틀 한번 볼까요? 탄수화물의 달콤하고 끈적끈적한 비밀. 타이틀을 보면 아니 왜 타이틀을 저렇게 막 붙여 써놨지? 라는 느낌을 받으시죠? 전 일부러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탄수화물은 여러분들이 맨날 적으로 생각하는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다이어트 해야 된다. 굉장히 고생 많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수화물의 유혹을 떨쳐낼 수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탄수화물은 오늘 영양학적인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1초도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몰랐던 탄수화물의 놀라운 생명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그 비밀 보따리를 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시스템 생물학과에 있고요. 그 다음 당수식과 네트워크 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 성은 조가입니다. 이걸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죠? CHO죠? 바로 오늘은 이 CHO를 만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 땅에 탄수화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세 파트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짧은 시간 동안 탄수화물이 정의가 도대체 뭐냐, 탄수화물의 종류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얘기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2장으로 딱 넘어가면 탄수화물이 관련되어 있는 생명현상을 풀어내는 그 새로운 신학문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요.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 제가 연구하고 있는 새로운 탄수화물에 대한 그 연구 약간 소개해드리는 것으로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탄수화물은 이렇게 포도당, 여러분 포도당은 다 아시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탄수화물입니다. 이게 포도당이 이렇게 하나가 있을 때는 이걸 단당이라고 하고요. 포도당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당류라고 합니다. 이것은 엿당 혹은 메가당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녹말입니다. 녹말은 여러 개의 포도당들이 연결돼서 만들어낸 폴리머로서 우리는 이것을 다당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크게 단당류와 이당류와 그 다음에 다당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당 그러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포도당을 어디서 얻을 수 있지? 그냥 포도당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빵을 먹거나 밥을 먹으면 녹말을 섭취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포도당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구상에 최초로 포도당이 어떻게 나왔을까? 여러분 답 다 알고 있죠? 뭐죠?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에 의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신은 우리에게 진짜 참 놀라운 비밀을 여기다 또 숨겨놨습니다. 이 포도당이 바로 이제 화학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이는데요. 이거는 탄소가 6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빛에너지에 의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 이거는 탄소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모여서 화학 결합을 한 겁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포도당 안에 태양 에너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산화탄소와 물은 태양 에너지를 우리 생명체에 전달해 주는 운반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일단 탄수화물의 종류 뭐에 대한 얘기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탄수화물의 놀라운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생물학의 탄생이라고 제가 부제를 적고요. 이 안에는 수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탄수화물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할 일들이 지금부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생물학하고 글라이코믹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생물학이란 생명체에 의해 만들어진 복합당질, 그러니까 복합당질이라고 하는 것은 탄수화물이 여러 개가 막 이렇게 붙어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그 복합당질의 구조, 그리고 기능, 그리고 그 양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단백질입니다. 지난주에 단백질 강연 들으셨죠?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네, 재밌으셨군요. 탄수화물이 더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백질은요, 우리 인간과 같은 이 고등 생명체에서 탄수화물이 없으면 맥을 못 씁니다. 보세요. 이게 단백질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탄수화물이 붙습니다. 어떤 단백질은요, 단백질이 이렇게 있으면 그 전체가 다 탄수화물로 가득 붙어 있어갖고 단백질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이러한 탄수화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구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다른 구조가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하지만 오늘 제 강연은 복잡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합니다. 자, 이거 보면 당화의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당 단백질도 있고 당 지질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티오글라이칸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여러 하이알 유론산 아마 들으신 적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1984년 이전에는 이게 세포막이거든요. 세포막의 바깥쪽에만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이런 당사슬 구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참 여기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당사슬이란 이렇게 탄수화물이 연결되어 있는 체인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당사슬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일본에서는 당쇠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게 당쇠라는 말이 참 그 어감이 제가 싫어갖고요. 순 우리말인 당사슬로 우리 바꾸자. 그래갖고 제가 주장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무조건 당사슬입니다. 그래서 이런 당사슬이 전부 다 바깥쪽에만 있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이렇게 사슬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1984년 이전까지는 믿었습니다. 1984년에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제리 하트라고 하는 교수가 최초로 이 세포 질 그 다음에 핵에 존재하는 당 단백질을 발견했고 그것은 오글룩넥이라고 하는 당 단백질입니다. 또 특이한 것은 체인 형태가 아니고 사슬 형태가 아니고 딱 탄수화물 한 개가 붙은 그런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 영양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슬을 만들어? 그런 거 사슬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지금도 포도당입니다. 알파 포도당하고 베타 포도당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포도당이 서로 연결이 돼서 만들 수 있는 구조의 가지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놀랍게도 11가지가 됩니다. 각각의 이러한 결합들이 다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바로 정보가 다르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세 개가 만들 수 있는 구조의 가지수 계산 못합니다. 150몇 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체는 이 방대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곳에 그 용도를 그 용처를 마련했습니다. 보실까요? 자, 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윗하고 스티키합니다. 달콤하고 끈적끈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세포고요. 세포의 세포막에 다음 시간에 이제 세포막 배우시잖아요. 세포막에 굉장히 중요한 게 단백질들이 박혀 있는데 그 단백질들이 거의 100%가 오늘 얘기하는 당 단백질들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빨강색 초록색 있는 게 당사슬입니다. 여기 보면 바이러스가 붙는데도 당사슬이 필요하고
박테리아가 붙는데도 당사슬이 필요하고 독소가 붙는 것 등등 것 같은 여러 가지들이 붙을 때 아무데나 가서 붙을 수 없죠. 어떤 독특한 구조나 어떤 정보가 있어야지 이렇게 가서 만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사슬 몇 개를 가지고 그 아주 독특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몇 개를 그 기가 막힌 재미있는 얘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타미플루 경험해 보셨겠죠? 들어보셨죠? 타미플루. 이거 아세요? 타미플루를 만든 분이 대한민국 과학자입니다. 아, 대한민국 과학자는 좀 아니구나. 한국분입니다. 캐나다 과학자셨는데 그분 성함 말하기가 참 힘들지만 김정은 박사님이다 이렇게 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길리어드의 지금 현재 부사장으로 계시는데요. 이분이 1996년도에 타미플루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거부가 되셨습니다. 자, 타미플루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독감 바이러스 치료제입니다. 맞죠? 그럼 독감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독감 바이러스 보면 이게 뭐 H1N1, H5N1, 그다음에 H3N2, H7N5 그것도 또 다른 조류 독감인데 그건 인간한테 옮겨졌던 그 조류 독감입니다. 이런 독감들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H1N1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H가 뭘 말하고 N이 뭘 말하는지는 모르실 거예요 아마. 자, 이게 독감 바이러스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특이하게 바이러스의 막형 막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막은 자기가 감염했던 그 숙주의 세포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자기의 유전자가 있죠. 그 유전자에 두 가지 독특한 단백질을 만들어서 여기에 갖다 박아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뉴라미니데이즈라고 하는 효소와 햄어글루틴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이제 감 잡으셨죠? H는 햄으로부터 온 것이고 N은 뉴라미니데이즈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고 그럼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 각각의 약간의 돌연 변이가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아무튼 이 독감 바이러스는 이게 숙주세포막에 존재하는 당단백질이 있고 이 당단백질의 말단에는 당사슬 말단에는 사이알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이알산에 햄어글루틴이 가서 붙으면 이것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포 안에 들어가서 이 바이러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전 정보를 가지고 복제도 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뉴라미니데이즈나 햄어글루틴인을 이렇게 세포막에다가 모여놓게 하면 이 바이러스가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똑 나오게 됩니다. 자, 얘가 감염될 때 햄어글루틴인이 사이알산에 가서 붙었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숙주세포에도 역시 사이알산이 있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이알산을 잘라줘야 됩니다. 그 잘라주는 효소 이름이 뉴라미니데이즈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뉴라미니데이즈가 바로 이 사이알산을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뉴라미니데이즈 저해제인 타미플루는 바로 여기에 들어가서 뉴라미니데이즈가 작동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나왔던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서 나온 이러한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들이 자기 숙주세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세포막에 덜렁덜렁 붙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미플루를 처방할 때 의사가 이 사람이 독감 초기인가 아닌가를 제일 먼저 따집니다. 독감 초기에만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 김정은 박사님은 바로 이게 바로 당생물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걸 응용하셔서 아주 기가 막힌 약을 만들어주신 거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아시죠? 어디서 많이 보셨죠? 그 광고에서. 그렇죠? 우리가 위염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위암을 일으키는 아주 나쁜 미생물이고 우리 위벽에 붙어서 기생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그걸 먹으면 뭐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먹어봐서.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요거를 만들어서 넣었다라는 정보만 있으면 저는 매일 사 먹겠습니다. 그게 뭐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표면에 요 SABA라는 단백질과 BABA라는 단백질을 갖고 있는데요. 요거는 위벽에 있는 당사슬체인 요렇게 생긴 것과 요렇게 생긴 것을 인지해서 붙습니다. 거기에 그게 있어서 거기 붙어서 위벽에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구조와 요 구조를 우리가 유기합성해서 거기에다 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하겠죠? 이게 요 사슬이 들어와서 여기 붙으면 요 박테리아가 요 세균이 여기 원래 그 세포막에 있는 저 구조에 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씻겨 나갈 거 아닙니까? 이것만 만들면 아마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못 만들어요. 하도 어려워서. 탄수화물 유기합성 분야가 아마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한두 분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다 도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공계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면 화학, 저는 생물학했지만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화학을 하셔서 유기화학, 유기합성에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봐라. 대단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아세요? 혈액형이 바로 당사슬의 구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분 A형, B형, AB형, O형 다 혈액형 갖고 계시죠? 다 피 뽑아갖고 조사하면요. A형을 갖고 계신 분의 적혈구에는 이러한 항원, 이런 항원입니다. 이게 당사슬 구조거든요. 이런 항원을 꼭 갖고 있고요. B형을 갖고 있는 분의 이 표면에는 요 비안티젠의 비항원이라고 하는 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AB형은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욕심쟁이에요. 두 개를 다 갖고 있고 그다음에 O형은 요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당사슬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A형이냐 B형이냐 O형이냐 AB형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연구는 사실은 가장 발전한 연구였어요. 보시는 것처럼 1891년에 피셔라는 분이 피셔 프로젝션을 만드셨고 이거는 바로 탄수화물의 구조를 3차원적인 구조를 2차원적인 구조로 만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벌써 1981년이 아니고 1891년에 탄수화물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단백질, 아미노산, 핵산 전혀 모를 때입니다. 이렇게 발전했던 연구가 왜 중간에 발전을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재조명을 받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MIT에서도 밝힌 바가 있고요. 이 그림은 나중에 패널 토론이 있을 때 우리 그 임소영 기자께서 분명히 물어봐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강연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